안녕하세요. 존밥입니다. 다크소울 프리페어 투 다이 에디션 1회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저의 닉네임 존. 왜 입력이 안 되고 있죠? 아하. 자, 존밥으로 하고요. 남자 역해로 한 지금 8회차를 했으니까, 예, 그래도 역해로 하겠습니다. 자, 직업, 전사, 거지, 성직자, 주술사, 마술사. 자, 저는 마술사로도 8회차를 했었는데, 마술사로, 1회차를 또 해보죠, 뭐. 앞서방에 멀리서 원거리에서 저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선물로는 만능열쇠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작은 생명의 반지, 늙은 마녀의 반지. 뭐가 좋을까요? 망원경, 인간성, 쌍둥이, 검은 화염병, 여신의 축복, 필요 없음. 패기 넘치게 필요 없음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만능열쇠가 그래도 있으면 편하니까 채형 보통으로 하죠. 자, 얼굴 평민으로 합시다. 아니 뭐 음울한 칼임 이런. 아, 너무 음울하네요. 이거는 이것도 너무 쾌활하고. 솔론드의 성직자. 자, 용학원의 서생. 아스트로의 귀족. 뭔가 어둡죠, 생긴 게. 오지의 농민이 제일 정감이 있습니다, 얼굴이. 그냥 평민으로 할게요. 자, 머리, 스포츠, 뭔가, 대머리가 좋을까요? 자, 머리들이 다 그냥 그런데. 자, 이게 어차피, 다크소울은, 얘들이 망자라고 하는 언데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뭐, 얼마나, 나 그래. 스트레이트로 합시다. 제가 곱슬머리라. 네, 스트레이트인 캐릭터가 왠지 끌렸네요. 자, 머리, 눈색 아무나 해도 되겠죠? 자, 적색. 아, 좋습니다. 아, 적색으로 가고 이대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In the age of ancients, the world was unformed, shrouded by fog. A land of grey crags, arch trees, and everlasting dragons. But then there was fire. And with fire came disparity. Heat and cold, life and death. 자, 다크소울의 이제 도입부 영상인데, 이게 단순히 세계관만을 설명해주는, 네, 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주인공이 헤쳐나가야 할 이 여정을 대충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서, 주의 깊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서는 도입부에서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그랬었구나 싶은 부분이, 네, 꽤 있습니다. 네, 최초의 사자 니토. 이자 리세 마녀와 혼돈의 딸들. 왕 구인과 그의 기사들. 아무도 모르는 난쟁이. 구인의 번개 같은 저 공격은
벼락창이라고 하죠. 자, 비물 없는 백룡 시스. 설정상 용들의 배신자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백룡 시스입니다. Thus began the age of fire. 인간들에게 알 수 없는 저주인 다크링이라는 저주가 확산돼서, 자, 그렇게 다크소울의 이야기는 시작되죠. Yes, indeed. The dark sign brands the undead. And in this land, the undead are corralled and led to the north. Where they are locked away to await the end of the world. 북쪽의 감옥으로 이 불사자들을 보내서 수용한다 이 얘긴데, this is your fate. 영원히 갇혀 있을 거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지금 주인공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선택한 뭐 전체적인 외형을 지니고 있죠. 알 수 없는 기사가 지금 시체, 망자 시체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근데 망자 시체에서 어떤 빛이 나오고 있네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북방의 수용소죠. 자, 치아 감옥 열쇠가 이 망자의 시체에 있었는데, 자, 주인공의 상태는 지금 빨간 머리 망자네요. 자, 태생은 마술사라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좀 법사 같은 느낌의 이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망자들이 이렇게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주인공도 굳이 갇혀있을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저기 아무리 봐도, 네, 이곳의 간수장처럼 보이죠? 저 덩치 큰 저 친구, 굉장한 떡대를 자랑하고 있는 친구죠. 창살 너머로 왔다 갔다, 좋은 공간에서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젠가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자들이 맛이 가서, 이 친구는 죽은 친구가 아니네요. 맛이 간 상태로 지금 뻗어 있는데, 자,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핫도프를 밝힌다. 핫도풀, 이 불이라는 개념이 다크소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주인공이 이 핫도풀에서 회복도 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시 재생도 여기서 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법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횟수를 이제 충전시켜주는 것도 저 핫도풀이고요.
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 아까 창살 넘어 있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친구 하나가 지금. 자, 어디 봅시다. 자, 만만치 않아 보이죠? 어, 아무리 때려도. 아하, 하하. 지금 뭐 상대가 전혀 안 되는데.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이 창살 내려오면서. 자, 앞으로. 첫 번째 보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요령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저것, 스몰 레더 실드. 자, 지금 제가 선택한 법사가, 방패가 굉장히 그렇게 필요할까 싶은데, 자, 얍삽한 친구가 활을 막 쏘고자. 아,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대거를 얻었습니다. 자, 대거로 바꾸고, 때리면 데미지가 좀 나오죠? 자, 피해를 이제 적당히 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사용하는 직검 자루는 거의 뭐, 손이 심심하니까 하나 뭐 들고 있어라 수준의 그런 물건이고요. 자, 저 위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처음엔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진행 방향을. 자, 이쪽으로 가보면, 아, 안쪽에서 열 수 있는 문이라, 네, 처음에, 가장 처음에 맞닥 이제 맞이하게 되는 화토불을 네. 아하, 피한다고 피했는데 네, 지금 저 위에서 이제 망자 한 마리가 얍삽하게 쇠공을 굴렸습니다. 아까 그 위에 천장에서 천장에 열린 구멍으로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망자 시체를 던져준 그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기사도 뭐 쇠공에 맞았는지 지금 얼마 안 남아 보이죠? 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There is an old saying in my family. Thou who art undead art chosen. In thine exodus from the undead asylum, maketh pilgrimage to the land of ancient lords. When thou ringeth the bell of awakening, the fate of the undead thou shalt know. Well, now you know. And I can die with hope in my heart. Oh. 자, 뭔가 이런저런 힌트라면 힌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에스트병. 평소 2층에 열쇠. 자, 얼마 안 남았고 이 친구도 뭐 죽일 수 있는데 뭐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알아서 죽을 불쌍한 친구라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 이 나쁜 자식이 아까 이제 쇠공을 굴린 친구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술사의 지팡이를 얻었는데 가장 중요하죠. 법사에겐 당연한 차차 하하, 아이코, 이게 주분했습니다. 지금 화살이 맞아서. 자, 뒤를 잡고 다크소울은 이 치명 공격이 이제 바로 등 뒤에서 공격을 눌렀을 경우에 엉덩이를 찌르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명 공격이죠. 그래서 통상 줄 수 있는 피해량에 비해 훨씬 높은 피해량을 네, 주는 공격법입니다. 자, 저기서 보고 있는데 계속 멍 때리고 있으면 저 친구가 점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자, 망했죠 지금. 이런 경우도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자자자자 아이템을 장착을
자, 아이고 급해서 지금. 자, 급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 이소룰 화살은 법사가 가장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인 공격 마법인데, 네, 화살처럼 이렇게 적에게 공격을 원거리에서 날리는 거라 굉장히 편하다면 편한 공격이고, 하지만 이제 공격을 이제 마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경직 상태가 오래 이제 발동 시간이 너무 깁니다. 발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대전에서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는 대전에서는 전혀 이게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다기보다 상대를 잘 만나 상대 이제 실력이 좋더라도 상대를 잘 만나면 그 잘 만난다는 의미가 그것이죠. 자,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였죠? 아, 이쪽이군요. 이제 렉이 조금 심한 상대를 만나면 상대가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울 화살이 박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확장팩에서 생긴 마법이 하나가 있는데 유도 이제 네, 지금 북의 수용소를 북의 불사원을 지금 탈출한 상황입니다. 자, 게임의 주 부대가 될 로드란의 거대한 까마귀가 택배를 보내고 있죠.